지난해부터 금리 인하에 따른 이익 감소에도 금융권은 올해 1분기 비교적 선방한 실적을 잇따라 내놓았죠. 하지만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건전성에는 경고등이 켜진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사들이 건전성 관리에 들어갔는데요. 자세한 내용 금융부 김수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은행들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순이익이 늘면서 주요 은행들이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는데 연체율도 같이 증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가 일제히 악화됐습니다. 국민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들은 이번 1분기 순익 성장세를 나타냈는데 경고등이 켜진 연체율에 다들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4대 은행의 올 1분기 연체율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모두 상승했습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연체율은 각각 지난해 4분기 0.22%에서 올해 1분기 0.28%로 0.06%포인트 올랐고요. 하나은행은 0.03%포인트 오른 0.2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유일하게 0.1%대를 유지했던 국민은행마저도 0.2%로 올랐습니다. 2019년 4대 은행의 연체율은 0.19에서 0.3%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지원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지속된 고금리 기조로 서민과 소상공인 등의 상환 여력이 떨어지면서 연체율을 더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월 말 국내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도 0.36%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8월 이후 30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네, 비단 시중은행들만의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저축은행의 대출 부실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중은행들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까지도 대출 부실이 좀 수면 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예.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저축은행 업계의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5.1%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말보다 약 1.1%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고정 이하 여신은 대출금 중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된 부실 채권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합니다. 저축은행들의 전체 연체율도 1분기 5.1%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5%를 상회한 것은 2016년 5월 말 이후 처음입니다. 2021년에는 2.51%까지도 떨어졌는데 지난해 3.41%로 반등한 이후 오름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연체율이 5%대 정도면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저신용 대출자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금융권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경기가 둔화되면서 저축은행 등 이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2.24%로 2016년 3월 말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네, 올해 1분기 부진한 성적을 받은 카드사들도 마찬가지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카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사 대출은 특히나 시중은행에서 대출 한도가 꽉 찼거나 다중 채무자들이 빚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따라서 카드 연체율은 서민 경제의 부실 정도를 어느 정도 감안하게 해주는 척도 중 하나입니다. 국민카드의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0.92%에서 올 1분기 1.19%로 하나카드는 같은 기간 0.98%에서 1.14%로 오르며 1%대를 보였습니다. 신한카드와 우리카드의 연체율도 3개월 새 상승을 했습니다. 올 1분기 카드사들은 대부분이 부진한 성적을 거뒀는데요. 특히 은행계 카드사들의 경우 순이익이 1년 전보다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연체 우려가 커지면서 충당금 적립 규모를 크게 확장한 영향인데요. 앞으로도 충당금을 더 늘리면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만큼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손실 흡수능력 강화 차원에서 충당금을 계속 쌓기를 권고한 바도 있죠. 각 금융권에서 잠재 부실에 대한 건전성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4대 금융지주를 보면 올 1분기만 해도 대손 충당금 적립 규모가 1년 새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 올 1분기에만 적립한 충당금은 총 1조 7,338억 원입니다. 지주별로 살펴보면 KB금융은 전년 동기 대비 4배가 넘는 6,682억 원, 신한금융은 89.4% 많은 4,610억 원의 충당금을 적립했습니다. 그 뒤로 하나금융, 우리금융 순입니다. 금융권 전업종의 건전성에 적신호가 일제히 켜진 모습이라 충당금 적립 확대 경향은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대부분 금융지주들은 충당금을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거나 사정이 안 좋아지면 더 적립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 대출 유예 조치 종료와 여기에 부동산 PF 부실, 전세 사기 관련 조치들까지도 연체율의 악재 요인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이상 연체율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금융권의 대출 연체율 상황과 건전성 관리 방안까지 김수빈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